안녕하십니까. 이천의 특별한 맛을 전해드리고 있는 진행자 이순옥입니다. 오늘은 매일 해먹는 밥을 좀 색다르게 변신시켜 볼까 하는데요. 밥의 뇌세포 건강과 아이들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건강 재료인 콩가루를 뿌려서 맛과 영양을 더한 영양 간식 콩가루 밥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가루 밥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이라 하면 우리가 그 조리법 중에서도 기름을 팬에 두르고 지질 전자예요. 그래서 기름 유자에다 이렇게 지져서 먹는 그런 음식인데 아주 맛있게 윤기 흐르는 이천 쌀밥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맛있게 전을 부쳐서 콩가루를 무쳐 먹는 전인데요. 좀 특별하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밥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전은 굳이 그 따뜻한 밥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건 드시고, 혹시 먹다 남은 찬밥이라든가 그런 걸로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채소는요, 준비를 했는데, 색깔을 제가 맞추느라고 흰색, 노른색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김치도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아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콩가루를 좀 이용하시면 콩가루 밥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사리 좀 데쳐서 양념해서 참기름 양념, 소금 양념 했고요. 취나물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양파를 먹게 되면 혈관도 튼튼해지고 피도 맑아지고 그랬는데 양파 다져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많은 당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음식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다섯 가지 색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밥 준비됐죠? 콩가루는 이따 이제 무쳐서 드시면 되고, 오늘 전을 하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이라 하면은 그냥 다 넣고 썩잖아요. 근데 오늘은 흰자를, 계란 흰자를 하나를 준비해서 거품을 낼 건데요. 그럼 굉장히 전이 부드러워져요. 계란에는 다섯 가지 성분이 있어요. 기포성이라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푸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 때는 기포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정제성이라 해서 맑게 해주는데 콘소메 습이라든가 그런 데 쓰고, 그 다음에 응고성을 해서 알찜 같은 것도 해주고요. 계란 지단을 고명 붙여서 고명성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오늘은 기포라면 공기를 넣어서 이게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유리볼에다가 흰자를 넣으시고 거품기로 거품을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공기 속에 거품이 들어가면서 전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접착성이 있는 것보다 거품기를 이렇게 넣으셔서 거품을 쳐주시면 공기 속에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더 푸근푸근해지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을 부칠 건데, 이거를 더 거품을 많이 내주시면 훨씬 더 음식이 푸근푸근하고,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부드럽고 맛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막 쳐주시면 공기가 들어가서 하얗던 거품이 계란이 막 이르면서 엎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하시는 건 쉬워요. 나머지 재료를 여기다 다 섞으세요. 양파, 당근. 자, 이렇게 하시면서요, 한쪽에다 후라이팬을 약간 올려놓으세요. 불을 달궈주셔야지 되니까. 다른 건 다 섞어준데 이건 기포를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밥도 넣으셔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으면서 여기 이제 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뭐 콩가루도 무쳐 먹지만 소금을 좀 간해주시고, 전을 지져보겠습니다. 팬에다가, 자, 이제 팬이 달궈졌죠? 자, 지진다. 기름을 넣고 두르면서 지진다. 그래서 팬을 가장자리 이렇게 해서 코팅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달라붙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조금 여유롭게 두르세요. 한 스푼 정도씩요. 손으로 만지기 번거로우시면 이렇게 수저를 준비를 하셔서 수저로 이렇게 이 위에다가 뒤집을 때 기름이 조금씩 이래 놓으면 색깔이 더 노릇노릇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이나 부침을 지질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접시에 담는 경우는 괜찮지만요.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때는 이런 김발에다가 해주셔야지 이게 색깔이 김이 빠지면서 수증기가 달라붙지 않으니까 이거 꼭 유념하셔서 밑에 이렇게 김발 같은 데서 공기를 뺄 수 있게 받침대 같은 걸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먼저 놓은 것부터 뒤집으세요. 기름을 가장자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이 데펴져야지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놓지 마시고 가장자리 팬이 둘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지 기름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들어가서 맛있지 여기다 넣으면 찬 게 들어가면 전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하면은 팬이 뜨거웠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맛있는 전이 지져지는데 아유 색깔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잘 지져졌네요. 이렇게 해서 콩가루 밥전이 완성이 됐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아까 그 양념할 때 콩가루를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위에다 묻혀 떡같이 묻혀 주셔도 되고 인절미에 묻히듯이 해주셔도 되고 전이 다 됐네요. 이렇게 김발 같은 데다가 펼치셔서 바로 놓을 때는 그냥 접시에다 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또 이쁘게 해놓으시면 더 좋으니까. 자 하나는 제가 여기 묻혀볼게요. 이렇게 해서 콩가루를 떡같이 묻히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요 위에다 콩가루를 조금 얹어줘요. 이렇게 얹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놓으시고 그릇에다 콩가루를 약간 담아서 소스같이 찍어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고 근사한 주식 대용도 되지만 어린이들 간식도 될 수 있는 콩가루 밥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콩가루 밥전은 밥 지은 밥도 좋지만 남은 찬밥을 이용해서 별식으로 즐기게 그만인데요. 처치 곤란인 찬밥이 있으시다면 맛도 영양도 최고인 콩가루 밥전으로 변신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